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세비텍입니다. 이 회사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전구체 복합액과 재활용 양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전구체 복합액이란 2차 전지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황상염 투용액이고 재활용 양극재는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양극재를 회수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폐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 양극화 물질을 정제, 분리하여 전기차에 적용되는 리튬 2차 전지로 2차 전지의 부원료로 공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비캠의 사업은 크게 폐전지 재활용 사업과 폐산 재활용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폐전지 재활용 사업은 전구체 복합액과 재활용 양극재 사업이고 폐산 재활용 사업은 반도체 및 LCD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산을 회수하여 정제 및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즉 폐배터리 양극재, 재활용 양극재, 전구체 복합액 순으로 공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폐배터리의 발생량은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글로벌 기준으로 2030년에는 2020년에 약 29배 상승한 802기가와트아워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1조 6천억 원에서 2027년 약 13조 3천억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원순환 기본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폐배터리 시장 사업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순환 자원이 되면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제한이 사라져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의 사업일보다 수월하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너무나 큰 폐배터리 사업, 그중에서도 세비캠의 매출 및 주가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하고 3배 가까이 오른 후 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승은 계속 나오리라 보지만 장기적인 관점 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지지가 되는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최고점 근처를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1만 7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세비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